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하신 그 사역을 정리해보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가르치시고 그런 고쳐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예배 그 주님의 찬양을 드렸는데 주 안에 있는 나의 그 찬양을 딱 드렸는데 갑자기 한 분이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막 쏟아져 그려가지고 쳐봤는데 이분은 육군 중령 제대하신 분이에요. 육군 중령 제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 제대를 하시게 됐냐. 한국의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집차가 딱 떨어지고 군으로 떨어져요. 집차를 타고 가다가 대대장이죠. 대대장인데 집차를 타고 가다가 불러 떨어졌는데 이분이 수술을 7번 거쳐가지고 의식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 척추에 전체 다가 쇠로 다 박혀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말 잘생기셨는데, 항상 햇볕 때문에 선글라스를 계속 껴야 돼요. 형광등 불빛도 안 되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설교를 하면 앞에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고, 딱 갈 때는 성경책을 딱 이렇게 잡고는, 전사님,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딱 돌아가지고, 딱 천만에 막으시는데, 90도 회전 딱 하시면서 가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의 귀찮은 그분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제가 그분을 떠올리게 됐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병 고치려고 예수를 교회를 나왔는 거죠. 병 고치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병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잘못을 알고 깨우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시고 난 다음 이분이 증상이 점점 좋아지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때는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주님이 하신 사역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사역이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역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처음에 성경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전하시고 제자 삼고 가르치시고 고치시자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사역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은 누구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인데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튿 나의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으시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처음부터 내 아들을 돌봐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느라 겨우 헤맨하느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응이 못하더이다. 아멘. 자, 산에서 내려오실 때 변화산 사건 이후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이 부릅니다.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변화산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졸고 있죠.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기도하시고 뒤에 제자들은 졸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 세 명은 어떻게 해요? 누구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어째요? 항상 주님 곁에 있으면서 든든한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세 사람은 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40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시되 그들이 능히 하지를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는 자고 있었고 나머지 아홉 제자는 여기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병 고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그 아홉 제자의 흔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4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쫓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홉.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마디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어떻게 해요?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귀신이 무엇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쫓겨난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시작이 믿음이고 마지막이 믿음이고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참 잘 믿습니다. 나 너 믿어 그러고 가잖아요. 믿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들도 난 너 믿어 그리고 가요. 서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서로 믿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뭘 믿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신자들 교회들을 교회로 이렇게 처음 전도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먼저 하는 말은 뭡니까? 교회 가면 나을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당신 나을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당신 복 받을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 없는 환자를 교회로 데려와서 무조건 안수를 받게 하고 신유를 받게 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고침을 받으면 믿을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신유에 있어서 안 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해결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건강할 것이다. 교회 가면 부유해질 것이다. 교회 가면 뭐가 잘 될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사실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딸만 가진다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나의 뭔가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나의 열심이나 정성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믿음인 줄 알고 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노력이나 정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 계시들에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만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약속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너희가 죄로 인해 죽게 되겠지? 너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의 애씀으로도 안 된다. 너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다는 겁니다. 그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입니다. 약속으로 오신 예수고 말씀으로 오신 이가 예수입니다. 그 약속인 예수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것. 있다면 너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생을 품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멘이에요. 오직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응답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열심으로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응답과 멀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이것을 가지고 계속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성이나 노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드렸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드렸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가 믿음이고 그 후에 따르는 것이 신유이고 그 후에 따르는 것이 축복이고 그 후에 따르는 것이 건강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보호자의 자녀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강건한 일을. 우리 옆에 부모님에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보호자의 자녀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강건한 일을.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부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부를 추구하는 신앙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를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배경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렸다. 거기에 대하여 너희가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먼저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그 다음에 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될 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양 전파될 때 우리가 잘못 빠져들게 될 때가 많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도원에 가서 주문 나온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 없이 기도원에 가서 거기 가면 안수 받으면 고쳐지는 게 그래서 가서 죽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오직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건강 때문에 오고 사업 때문에 오고 그 뭔가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 건강이 나빠지면 예수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가진 교회에 나와서 내가 받았던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죠. 네. 먼저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네. 자꾸 믿음을 뒤로 보내요. 믿음을 뒤로. 자꾸 믿음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패로 돌아갈 때가 많다. 오늘 본문에 한 아버지가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이렇게 어떻게 거품을 흘리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넘기 못하더라. 이미 주님이 안 계신 동안 제자들이 밤을 새고 귀신과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했겠습니까? 밤을 새고 귀신과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밤을 새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열심히 적은 패역한 세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력이 적은 패역한 세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성이 적은 패역한 세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 그래서 늘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살리실 때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열두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마가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부르짖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신 것 또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인기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또한 그런 걸 가지고 자랑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명예를 내세울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김목사입니다 내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 저 아버지 장로입니다. 하나님 나 아버지 집사입니다. 하나님 나 아버지 사장입니다. 내세울 수 있을지.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네가 장로고 네가 목사고 네가 집사고 네가 권사고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바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사울과 비교할 때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처음 주실 때요,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 어린 아이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암만 눈뜨고 찾아봐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쓰실 것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도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제사가 우선입니다. 헌금이 우선입니다. 말도 참으로 겸손하고 경건했습니다. 모든 게 다윗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무엘 선지에게서 들었을 때 사울은 애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애원을 하느냐? 임금의 자리 때문에 애원을 합니다. 명예가 떨어질까 봐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사울 왕의 일생은 오직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울왕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을 적선적으로 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셔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에 그 본심이 나온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몇 명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네가 내 약속을 믿느냐, 네가 내 아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느냐가 되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니다. 다윗도 살다가 넘어집니다. 그렇죠? 실수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다윗이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서 떨어질까봐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다 잃어도 좋습니다. 내 편은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 보고도 떠나라고 합니다. 피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등뒤에 숨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편이 되어줘서 그 위기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기를 원했다.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표현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몫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청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청한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인기가 떨어질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지만 자기의 인기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사울의 수고에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귀신이 누구를 지배합니까? 오늘 성경에 들어가서 봅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열심 없는 자, 정성이 부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폐역한 시대를 귀신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귀가 왕노릇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믿음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즉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창조하거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그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다.
주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믿음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 않는 거예요. 불문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간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짓는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요셉의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서 믿음이 없는 배역한 세대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세는 내 아들아, 믿음의 구세는 내 딸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칭찬도 믿음이고 책망도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똑바로 구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한번 부르시면 한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보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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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가 해서 교회 나누면서 시험에 가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해서 저희가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다는 말을 우리에게 한들 무엇이 소리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무 소용 없는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